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보궐선거, 집권 여당의 대표를 배출한 울산에서 보수 진영이 완패한 셈이 됐습니다. 정치부 기자와 함께 이번 4.5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배은주 예, 기자,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자, 먼저 교육감 선거 최종 투표율 26.5%. 그러니까 유권자 10명 중에 3명이 안 되게 투표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교육감 보궐선거의 경우 정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 결집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권유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 또 하나 보궐선거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되기도 하고요. 교육에 대한 무관심, 여기에 궂은 날씨까지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나왔다고 분석이 됩니다. 교육감 당선인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아야 아무래도 교육행정 추진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당선인에게 좋은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교육감 선거 득표율을 살펴보면 천창수 61.94%, 김주홍 38.05%로 나타났습니다. 득표율 차이가 제법 큰데 이렇게 큰 득표율 차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는 노후키 대 반노후키라고 불릴 만큼 고 노후키 교육감의 그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해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보면 득표율이 노후키 55.05%, 김종 44.96%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거의 24%포인트 차이, 두 배가 넘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득표율이 크게 벌어졌던 데에는 울산의 첫 진보 여성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별세한 데 대해서 시민들이 느꼈던 안타까운 감정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노 전 교육감 시절에 코로나19가 왔었는데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또 등교 시간을 분산하는 등 그런 적절한 대처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로 작용했습니다. 정리하면 그 갑작스러운 별세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노 전 교육감에 대한 지지가 이번에 천창수 쪽으로 득표율이 많이 몰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배 기자 분석대로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고 노우키 교육감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노우키 교육감의 교육정책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뭐 시정과 마찰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잇겠다고 하는 천창수 교육감의 교육정책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맞습니다. 노 전 교육감 당시 민선 8기 울산 시의회에서 교육 예산이 실제 대거 삭감됐습니다. 예. 학생들 수학 여행비죠. 그걸 절감하기 위한 제주 학생 교육원 제주 분원 설립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 청소년 인권 교육 등인데요. 노후키표 교육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천창수 신임 교육감 앞에 놓인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색채가 다른 울산시와 울산시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네, 남구 옥동과 신정 4동에서 치러진 남구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승리를 했죠. 예상을 빗나갔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옥동과 신정 4동은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당 모두 예상 밖의 결과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외교를 다녀온 뒤로 이 반윤석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또 투표율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교육감 선거와 달리 남구 보궐선거 투표율은 33.4%로 거의 7%포인트가량 높기 때문에 네. 민주당 시당 차원의 결집도 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딱 1년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번 결과로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6석 중 최소 3석을 확보하는 등 이 그 집권당 중심인 울산의 정치 지형이 바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측은 반대로 교육감 선거구도, 즉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아니라 이번에 진보와 보수구도 영향이 기초의원 선거에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심기 일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결과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전국에서 울산의 결과를 뭐 유심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배현주 기자. 맞습니다.